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4일 서울 역삼 포스코타워에서 열린 블록체인 테크앤비즈니스 서밋 2019에서 스마트 도시의 미래, 블록체인에 달렸다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원지사는 우선 제주도가 스마트 아일랜드의 비전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스마트 아일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을 지목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신분 인증과 투표, 이력 관리, 에너지 개인 간 거래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라는 평가입니다. 원지사는 스마트 도시 기술을 활용해 물리적 기반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만 정의하고 접근하는 것은 협소하고 과도한 단순화라며 스마트 도시 발전과 보전이라는 상충된 가치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해결책이라는 관점에서 제안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도시의 핵심 자원은 데이터라며 모든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기회 창출의 극대화는 물론 과밀화에 의한 도시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도시와 개인 정보 보호 간의 가치 충돌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데이터 보호와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유일한 기술은 블록체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지사는 블록체인 기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류를 촉진하고 시민들 사이의 신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